바이브레이션 넣었어. 오늘 운동을 배울 곳이 이곳이라고 하는데 왜 점점 지하로 가는 거죠? 지하로? 잘못을 많이 했네. 어디론가 끌려가네요. 맞아요. 네. 진실의 방으로. 그렇죠. 뭔가요? 여기 왜 이렇게 화사해요? 지하와는 달랐습니다. 오. 와. 와. 핫핑크요? 갑자기 이 화면은 뭐죠? 어, 뭐죠? 윤주 씨예요? 아닙니다. 핑크 물리처럼 따뜻하고 오늘 제가 배워볼 종목은 킥복싱입니다. 저를 지도해 주실 관장님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킥복싱이었습니다. 와~ 저희 관장님 보세요. 멋있어. 복싱이랑 매치가 전혀 안 되거든요. 저희 체육관이 이제 대구에서 최초로 이제 여성 전용 이제 킥복싱 그리고 이제 종합 격투기 체육관 하니까 아무래도 딱딱하게 검은 거보다는 밝고 화사하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너무 예쁘다. 그렇죠. 정말 생각을 잘하셨어요. 킥복싱은 또 남성분들이 많이 한다라는 편견이 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다이어트 붐 이런 게 불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접하면서 다이어트는 물론 그리고 치고 차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호신술 그리고 자신감 이렇게 키우면서 생활 스포츠로 어느 순간 이제 자리가 매겨짐으로써 남녀노소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킥복싱은 어떤 운동이죠? 킥복싱은 복싱처럼 주먹도 쓰지만 무에타이처럼 발, 무릎, 룰에 따라서 팔꿈치까지 쓸 수 있고 상대를 가격하고 보는 운동. 와, 이거 보니까 전신을 다 쓰네요. 네. 도대체 안 배우고 싶은 게 뭡니까? 필요한 게 있다면요? 편하게 입는 옷,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술 배울 때 쓸 수 있는 글러브, 그렇게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맞아요. 운동은 간편해야 돼요. 자, 저희 그러면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 몸 좀 풀고 관절 같은 걸 좀 풀어주고 약간 몸에 열 좀 내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네. 해줍니다. 반대로 펴주겠습니다. 둘,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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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네. 자, 20개 저희 해볼게요. 시작. 20개요? 하나, 네. 그냥 몸에 열을 내야 돼요. 10번에. 자, 이거 다들 남자분들도 다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무게 훈련 때. 그냥 근데 가면은 저 체조를 해요. 사장님 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이제 기본기 기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우리 관장님도 힘드셨어요. 킥복싱 또 이제 뼈대는 다 복싱이기 때문에 복싱 기술 세 가지 잽, 카운터 그리고 원투 이렇게 세 가지 기술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기본 자세 그리고 기본 스텝 이렇게 한번 배워볼게요. 주먹 칠 때는 너무 꽉 쥐어버리시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 같은 게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계란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옆구리 벌어지지 말고 붙인 상태로 내 오른쪽 뺨 옆쪽으로 놔둘게요. 옆쪽으로. 왼손은 이제 오른손보다 살짝 앞쪽으로 놔두고요. 완전 붙이지 말고 살짝 앞쪽으로 놔둘게요. 모든 사람들의 약점은 턱이기 때문에 턱은 항상 내가 당겨줄게요. 상대를 밑에서 위로 올려놓고 기본 자세부터가 방어를 막아줘야 된다고. 방어할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이제 눈빛이 상체가 서 있으면 네. 내가 복부가 많이 비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코 중심 쪽으로 사실, 몸을 만나서 윤주 씨 눈이 더 무서운 눈이거든요. 네, 그렇죠. 잠시만 말아볼까요? 그러니까 준비의 이 동작은 무조건 제 몸을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 방어 같이 해놓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기본 자세인데 살짝 그냥 저렇게만 살짝 다녀도 네, 방어가 될 거예요. 되죠, 되죠. 네. 운동할 때 여기 기본 스텝이라고 많이 밟아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피해가자. 네, 그렇죠.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면 전진 스텝이에요. 돌짝. 자, 그리고 다시 내가 뒤로 갔을 때는 백스텝이라고 해서 다시 뒤로 백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뛰고 앞으로 뒤로.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왜냐면 제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니까 스텝으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것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배워볼 건데 상대방 턱을 가격할 거예요. 빨리 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뻗어줄 거예요. 네. 내가 두 번 뛰고 나가면서 스텝을 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놓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야. 방어가 돼 있어야 돼. 강하게. 그거 기대하고 잘 모르죠, 선민 씨. 하나. 아, 미치겠어.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어지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어는 뭡니까 도대체? 다들 똑같나 봐요.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기술로 내가 때릴 수 있는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상대를 하지 말 걸 그랬네요. 네. 애들이 필편해요. 길이 정도만 네.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팔 길이? 내가 될 수 있는 요 거리가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거리야. 아하. 네. 팔이 길어야 좋겠다. 어 그것도 있어요.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공격. 네 오른손으로 뻗어줄 건데 그냥 뻗지 말고 이렇게 뻗어주면서 제 왼쪽 밑에서부터 끌어올린다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은재 씨가 팔다리가 길잖아요. 체형이. 그런 게 유리하겠네요. 어, 어 맞아요. 어, 저는 가는 운동에 그렇죠. 좀 다시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이거 멈추고 보시죠. 오른손 또 뻗어줬을 때 왼손이 내 뺨을 보호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허리 네 유리한 거 맞아요. 하시면 요 다리가 이제 뛰면서 체력은 또 힘을 제가 못 받아서 약하니까 일자가 되거든요. 맞아요. 자꾸 저도 모르게 일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스텝은 대각선으로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힘을 주고 제가 계속 휘어지는 이유가 뛰다가 균형이 안 잡혀서더라고요. 쭉 하나 틀어줄 거예요. 다시 멈추고 하나 다시 둘 어깨 좀 돌려줄게요. 자, 요거는 스트레이트라고 부르고 각 체육관마다 부르는 게 달라요. 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 체육관도 있고 미치겠다. 카운터라고 부르는 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카운터라고 불러요, 이거를. 처음에 네, 방어 기본 자세부터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아~ 상대방 들어오는 걸 받아쳐줄 기술이에요, 이렇게. 카운터. 네, 카운터. 자, 마지막은 원투라고 이제 이거는 남성분들이 엄청 유명한 남성분들 다 아는 기술인데 이거는 이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오는군요. 예, 나온다니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은 가만히 있잖아요. 네, 뛰고 하나, 둘. 방금 했던 게 합쳐진 거예요. 아, 이게 원투. 그렇죠. 원투. 뛰고 합쳐진 거예요. 하나, 옛날에 다시 스텝 뛰고 왼손 오른손 하나 둘 원투 왼손 오른손 누가 하는 느낌이야. 아 미치겠다. 귀여워. 저도 맞지 않아야 되니까 이 공격 이 방어까지 계속 생각을 하니까 손이 꼬이네요. 네, 실제로 요 원투를 요것만 많이 쓰려 해서 챔피언 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요? 아, 진짜 네, 그만큼, 실제 스파링에서 쓴다. 네 그만큼 많이 중요한 기술이에요 요거는. 이제 실전입니다. 자 하나 아 이제 진짜 네, 그렇죠. 매트를 치죠. 예. 아. 예. 자 주먹 쥐실 때 똑바로 줄 수 있어요. 아파요? 이렇게 있어버리면 진짜 아니, 아파요. 왜냐면 제가 엄지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주먹이 잘 안 지워져가지고 많아지고 엄지손가락을 감싸줄 거예요. 멈추고 오른손 하나 그렇죠. 다시 치고 빨리 접을게요. 잘한다. 아니 근데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둘, 받아올리고 둘. 누구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 멈추지 말고 최대한 쭉 뻗어. 아, 옆에 계시고. 앞으로 사진을 좀 붙여드릴게요. 가지고 가야겠어요. 하나, 둘. 한쪽은 백수로 돌릴게요. 와, 이거 진짜 타격감 장난 아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자신감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보고 한 이거 100번 할 수도 있겠어요. 100번이요? 네. 아, 스트레스 열정.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냥 계속 치고 싶더라고요. 네, 사진 보통 쳤으니까 이번에 발동작 발차기 한번 배워볼게요. 미들킥인데 상대방이랑 이제 서 있을 때 상대방 옆에 옆구리랑 와. 가드를 내리기 위해서 가드 위에 차는 거예요. 태권도는 발등만 허용되는데 저희는 발등 위쪽부터 쭉 정강이 요까지 많이 차요. 차는 쪽 손 내려줄 거예요. 내려주고 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부터 나갔다가 쭉 추궁창 그냥 뻗어주면서 골반이 들어갈 거예요. 골반이 틀어주면서 온 힘을 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정강이잖아요. 네. 뛰고 뼈니까 엄청 야, 아파요. 뛰고 저거 저거 한 대 맞으면 진짜 진짜 실제로 맞으면 정말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럼요. 숨을 못 쉴 거예요. 전 안 맞을 거예요. 자, 배우고 싶다면서요. 스텝 뛰고 둘 다시 사선으로 아팠죠. 그렇죠. 아, 제대로 할 수 있다 아파요. 몸이 베베 꼬이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맞으니까 제대로 아프네요. 네. 둘. 셋. 아, 점점 힘이 실립니다. 네. 봐봐. 운동을 배우러 왔으니 제대로 해야죠. 늘었어요. 골반 조금만 더 넣어볼게. 그리고. 중심 잡고 한 번만 더. 그렇죠. 한 번 더 옆으로 앉아. 그렇죠. 아, 역대급인데. 선생님도 좀 힘들어 하세요. 네. 내가 방금 힘내서. 아니, 이게 다리가 진짜 아파요. 계속 이렇게. 깨금발. 제가 진짜 여태껏 배운 것 중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발차기까지 다 배워오셨는데 아까 처음 했던 이제 주먹, 발 한번 섞어볼게요. 이제 보통 발하고 주먹 콤비네이션이 들어가야 이제 진짜 킥복싱이겠죠. 춤도 손발이 함께하면
그렇지. 하나. 그렇죠. 그렇죠. 방금처럼. 하나. 이번에는 원, 투, 미드킥 나가볼 거예요. 스탠시고. 원, 투, 미드. 원, 투, 미드. 오. 약간 차차차. 갑자기 차차차라고요? 예. 자, 이제 제가 끝나기로 했거든요. 한 세 번만 하기로 했는데. 하나, 둘. 타이밍을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그만해요. 아, 제가 그만해요. 그래서. 저 다시 찌는 거죠, 이거? 아니, 못합니다. 오늘 같이 해보시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 엄청 놀랐고, 무엇보다 엄청 빨라서 좀 놀랐습니다. 말까지 더듬이시네요. 저희 그럼 다음 주에는 뭘 배울까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펀치, 기본적인 이제 발차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펀치, 좀 더 구체적인 발차기 이렇게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힘빼실 수 있겠군요.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